자, 2번 섹션 인터넷 활용하기입니다. 자, 인터넷과 인터넷 주소입니다. 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인터넷은요, 여러 개의 네트워크의 집합체인데, 아, 미 국방성에서 사용하던 알파넷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10은요, 이 TCP/IP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의 집합체입니다. 자,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각자의 단말기마다 인터넷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IP 주소다라고 하고요. 이 IP 주소는 버전 4가 있고요. 이것은 32비트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IPv6가 있습니다. 이것은 128비트를 가지고 주소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마다의 고유한 주소인데요. IP 32비트 주소는요, 8개의 비트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각 부분은 점으로 구별을 합니다. 예를 들면 192.115.54.259에서요, 각 자리마다 2의 8승 가지고 있습니다. 2의 8승점, 2의 8승점, 2의 8승점, 2의 8승에서 네 자리고요. 2의 8승은 0에서부터 255까지 씁니다. 그래서 256개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가 256을 벗어나면 안 되게 됩니다. 아, 근데 이제 IPv6 같은 경우는 128비트를 쓰고요. 16진수로 구성이 됐습니다. 16진수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9까지, A에서부터 F까지고요. 중간에 EA 콜론 이런 식으로 콜론 형식으로 씁니다. 1F 콜론 해서 이것이 8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0진수로 4자리고요. 요거는 콜론에서 8자리에서 128비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메인 이름은요, IP 주소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숫자로 된 주소는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접속을 해서 특정한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써주면 그것을 이제 그 도메인 이름이라고 하고요. 이것들을 숫자로 이제 변경해 주는 걸 DNS, 도메인 네임 서버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맥 주소가 있습니다. 랜카드요. 그러니까 이제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을 하려면 내 컴퓨터에 랜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랜카드의 그 주소를 맥 주소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16진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그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네트워크 규모를 나타내 주는 걸 클래스라고 합니다. A 클래스부터 E 클래스가 있는데요. A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아주 큰 규모, 국가적인 규모의 네트워크를 A 클래스라고 하고, 주소는 1.0.0에서 126.255.255.255까지 사용을 합니다. 규모가 굉장히 커요. 첫 번째 비트는요, 0으로 시작해주고, 나머지 8비트가 네트워크 크기고요. 그 다음에 0부터가 이제 그 전체 8비트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24비트를 호스트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 클래스고요. B 클래스 같은 경우는 1, 0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6비트, 16비트 나눠서 앞에를 네트워크, 뒤에를 호스트라고 하고요. 이거는 중형. 이게 이제 국가적인 규모라면 이거는 이제 큰 기업체, 대기업체 이런 데서 쓰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C 클래스는 이제 소기업, 소규모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클래스가 되고요. 앞에 24비트를 네트워크 부분이라고 하고요. 뒤에 8비트가 호스트, 직접 내가 연결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호스트 부분이라고 하는데 8비트입니다. 그래서 앞에가 110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번호를 보면은 이게 클래스 규모를 알 수가 있는데요. 1에서부터 127번까지는 A 클래스입니다. 128번부터 191번까지가 B 클래스고요. 192번부터 223번까지가 C 클래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92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C클래스 규모의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클래스는 이제 멀티캐스트용이에요. 224에서 239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E클래스는 예비용입니다. 240번부터 247번까지 예비용으로 사용해주는 클래스 규모가 되고 대부분은 ABC 클래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DNS는요, 영문으로 된 도메인 주소를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그런 서버 또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네, URL은 Uniform Resource Locator라 해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표기하기 위한 웹 표준 방법입니다. 맨 앞에는 프로토콜 들어갑니다. HTTP 이런 건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콜론 슬러시 서버의 주소 이게 이제 서버의 주소가 됩니다. 도메인 네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론 한 다음에 포트 번호 뭐 8080 이런 식으로 포트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가 있으면 디렉토리, 그 다음에 파일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ABC 디렉토리에 a.jsp 이런 식으로 파일명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웹 주소일 때는 HTTP 쓰고요. FTP일 때는 FTP라는 프로토콜, 전자메일일 때는 아이디하고 골뱅이, 그 다음에 이제 서버의 주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텔넷 이렇게 IP 주소를 직접 입력을 해도 되겠고요. 도메인 네임을 입력해도 됩니다. 자, 인터넷의 프로토콜은 TCP/IP 기반의 프로토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CP/IP는요, 네트워크로 연결된 어떤 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사용해주는 표준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이 TCP/IP 프로토콜의 구조를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4계층으로 나눠져 있고요. OSI는 이제 7계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OSI의 위에 4계층을요 합쳐서 이제 응용계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송계층은 같습니다. 여기는 TCP하고 UDP라는 두 개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고 네트워크 계층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IP나 ICMP라는 프로토콜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두 계층을 묶어서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합니다. TCP 프로토콜은 이제 데이터의 전송 흐름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고 IP는 패킷을 목적지까지 전송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TCP 프로토콜은 이제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UDP는요. 비신뢰성입니다. 그냥 데이터를 전송만 하고 전송이 잘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비신뢰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CMP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오류 정보, 그 다음에 제어 메시지 이걸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해주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SNMP가 있습니다. 간이망이라고 해서요. 네트워크 관리해주는 프로토콜이 됩니다. SMTP가 있습니다. 전자우편을 송신합니다. 트랜스퍼, 송신이란 뜻이에요. 반대로 이제 수신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거는 POP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같이 비교를 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이제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월드와이드웹. 하이퍼텍스트 형식으로 이제 정보를 검색해 주는데 사용해 주는 서비스고요. 파일 전송은 FTP,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사용해 주는 프로토콜이 됩니다. 아키는 검색해 주는 서비스고요. 텔넷은 원격 접속을 하기 위한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고퍼도 이것도 검색인데 메뉴 형식으로 검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인터넷 관련 용어입니다. 이제 인트라넷이라는 것은요, 기업 내에 안쪽에 있다는 거죠. 정보 서비스를 정보 시스템에 적용한 그런 인터넷 환경입니다. 이거에 반해서 엑스트라넷은요, 기업에서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인데요,
기업 내부부터 외부까지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그런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걸 엑스트라넷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업 내고요. 이건 기업 내에서부터 외부까지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는 예를 들면 뭐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엑스트라넷 환경이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가상사설망입니다. VPN이라고 해서 기존의 어떤 그 인터넷망을 이용해서요. 새로 구축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사용해주는 그런 가상사설망입니다. 자,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EC라고 합니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행해지는 그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내가 물건을 산다라고 했을 땐 이거는 전자상거래 행위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전자상거래는요, 시공간을 제약이 없죠. 1대1 마케팅이 가능해서요, 고객 관리가 좋습니다. 유통 채널이 단순화되어 있고요, 수요에 대한 어떤 정보 획득이 용이하고,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해서, 누구나 이제 쉽게 창업할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정보 검색과 비교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표시되는 문서가 웹문서라고 합니다. 자, 이 웹문서는요, 서버 측에서 작동되는 그러한 웹문서도 있고요, 클라이언트 측에서 작성되는 그러한 그 웹문서도 있습니다. 서버층은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버층이 있고요. 클라이언트 측은 서버한테 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측이냐 클라이언트 측이냐에 따라서 이 웹문서를 만들어주는 그런 언어들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HTML 같은 경우는요, 이 클라이언트 측의 웹문서를 만들어주는 표준 언어입니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적인 문서라고 하고요. 텍스트 기반의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검색하기가 좋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언어입니다. 태그를 이용해서 문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식성도 좋고 사용하기는 편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주 복잡한 그런 구조의 문서를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요게 이제 HTML5라는 버전, 요것도 이제 HTML도 1, 2, 3, 4 이렇게 버전이 있습니다. 5버전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웹브라우저 상에서 아주 화려한 그래픽 효과 이런 것들 구현하기가 쉽고요. 음악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을 감상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GML이 있고 XML 그리고 여기 뭐 DHML 이렇게 다 이제 DHML 이런 것들이 다 그 HTML 기반의 언어입니다. 이건 다 랭귀지인데요. 이 SGML 같은 경우는 복잡하고 대용량인 어떤 멀티미디어 문서 이런 걸 교환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능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을 꽤 어려운 그런 언어가 SGML입니다. 그 HTML 같은 경우 DHTML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HTML 같은 경우는 어떤 정적인 문서를 만들기가 좋고요. 이 D는 다이나믹입니다. 그래서 동적인 어떤 HTML 문서를 만들기가 쉬운 언어가 DHTML이라는 언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HTML이 좀 더 획기적으로 발전이 된 걸 XM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TML의 어떤 획기적인 그런 개선된 차세대 인터넷 언어 이것을 XML 이거는 SGML이 아주 복잡한 그런 기능들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단점을 개선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UML과 VRML이 있는데요. UML은 모델링 언어다라고 합니다. 객체 지향 언어에서 시스템 분석을 도와주는 모델링 언어를 UM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VR, 가상 현실입니다. 그래서 3차원의 어떤 가상 공간, 입체 이미지, 이런 것들을 묘사하기 위한 언어를 VRM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ASP, PHP, JSP가 있는데요. 요거는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다라고 하죠. 그래서 ASP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작해서 윈도우즈 계열에서 주로 사용해지는 언어,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기존의 CGI라고 한다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어떤 일방적인 내용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카운터라든지 방명록, 게시판 이런 방문자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CGI, Common Gateway Interface 이런 것들이 이제 서버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런 기술 자체를 CGI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이 서버에 무리를 주고 실행이 느리다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 ASP라는 언어입니다. ASP 문서는요, 웹 서버에서 분석이 돼서 실행한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으로 실행의 결과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에서 PHP가 있습니다. 웹 서버에 내장돼서 기존의 CGI 형식을 벗어나서 별도의 프로세스를 만들지 않고 아주 빠르게 움직여주는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이것은 운영체제가 여러 개의 운영체제에서도 다 호환이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이 쉬운 그런 언어가 PHP 언어입니다. 그리고 JSP가 있는데요. 이건 자바 기반의 서버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도 쉽고요. 이것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바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C++ 기반으로 만들어진 객체 지향 환경에서 분산 작업 설계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이 객체 지향 언어가 있고요. 객체를 기반한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 중심의 언어를 절차 지향 언어다라고 합니다. 이 객체 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게 자바가 있고 C++도 있고 C#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 R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객체 지향 언어가 되겠습니다. 절차 지향 언어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C라는 언어가 있고요. 코볼이라는 언어도 있고 포트란 이전에 사용했던 언어들은 이제 다 절차 지향의 언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비교해주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정보 검색입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을 접속을 해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웹브라우저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이 웹브라우저는 하이퍼미디어 방식, 글자나 텍스트뿐만 아니라 각종 미디어, 동영상,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문서로 이동할 수 있는 월드 와이드 웹 검색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웹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초창기에 모자이크에서부터요, 네스캠 내비게이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해주는 엣지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웹 브라우저입니다. 이런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주제별, 그다음에 키워드별, 메타 검색 엔진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별은요, 그 주제별로 카테고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검색해 나가는 방식을 주제별 검색 엔진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양은 적지만요, 고급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야후, 갤럭시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키워드 검색 엔진은 이거는 이제 로봇 에이전트라고 해서요. 이 로봇 에이전트라는 것은 웹사이트를 막 주기적으로 막 돌아다녀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해 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킨 다음에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찾고자 하는 정보를 찾기는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알타비스타라든지 네이버, 엠파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검색 엔진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자료 관리해주는 시스템, 이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개 검색 엔진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모아오는 거죠. 자료를. 이것을 메타 검색 엔진이라고 합니다. 메타 서치나 메타 크롤러, 구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 정보 검색, 정보 관련 용어입니다. 이쪽 부분도 잘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ICT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중복이 되지만, 두번 들으면 더 공부가 잘 되겠죠? 자, 유비쿼터스 있습니다. 어떤 개별 물건에 극소형 전자 태그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네트워크 통해서 내가 정보를 검색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를 유비쿼터스 환경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 기술 자체가 RFID, USN 이런 기술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유비쿼터스 건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S. 이거는 이제 그 위성을 통해서요, 그 사용자의 위치, 속도, 시간, 이런 것들을 계산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핑이라다라고 한다면요, TCP/IP 프로토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핑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IP 주소를 입력을 해서 이 IP 주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시작에서 실행창에서 명령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핑거는요, 특정 호스트에 머물러 있는 이용자 목록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시와 풀이 있습니다. 푸시는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정보를 자동으로 PC에 가져오는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풀은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정보를 직접 찾아보는 그런 방식을 풀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블루투스 있어요. 이거는 근거리 네트워크죠. 근거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한 10cm 이내에 데이터 통신을 무선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데모는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서비스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웹 서버에 항상 실행 중인 상태로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이것을 데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미러는 우리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인터넷상에서 어느 사이트와 똑같은 것을 다른 장소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 이것을 미러 사이트라고 합니다. 캐싱, 이거는 자주 사용해주는 사이트의 자료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있다가 내가 또그 자료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요, 빠르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능들을 캐싱이라고 합니다. 자, 쿠키도 잘 나옵니다. 쿠키는요, 어떤 사용자의 방문 날짜나 그 사이트에서 했던 그런 기록들, 이것을 저장하고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웹 서버에 접속을 해주면 쿠키를 통해서 사용자 정보와 인터넷 접속에 대한 어떤 연계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내가 갔던 어떤 사이트에 대한 정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도 보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인터넷 활용하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